유튜브 KBM TV 영상 경험독 크리에이터 채널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 경감독은 며칠 전 국민비서라는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 절차 후 정보 검색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병의원 날짜 시간 등을 체크 등록 후 오늘 5월 27일 오전 10시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차 집에서 한 100m 떨어진 동네 의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1차 접종 후에 2차 시기는 한 두 달 후에 같은 의원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접종 받은 그 병원에서 다시 접종한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담은 이유는 코로나 백신 바람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소 이렇게 접종 후에 이 모든 증상이라는 이걸 제가 영상에 담아서 조금이나마 차기에 접종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참고로 도움 될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차 접종과 2차 접종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에서 코로나 불안감에서 조금 해소가 됐을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지금 조금 그 마음적으로 불안한 감도 있지만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걸 맞았고 나면은 활동에도 조금 별 그 지장이 없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 전 국민이 전부 다 맞고 그래가지고 옛날과 같은 그런 사회적 활동도 하고 나들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날이 되기를 마음으로 참 기원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접종 허가자는 지금 의원이 다 됐네요. 병원 앞에 지금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저는 10시부터 원래 그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제 좀 땡겨서 지금 9시 반이 다 돼가네요. 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요 2층으로 그 의원이 있는데 일단 그 다시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확인하고 이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벌써 이제 9시 반인데 많은 분들이 접종하기 위해서 와 대기하고 계시네요. 저는 국민비서는 홈페이지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시에 시간을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1순위로 지금 호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 원장실인데 원장님이 오늘 직접 주사를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웃두리를 벗고 우쪽 좌쪽 어깨에다가 맞으려고 하니까 좌쪽 어깨보다 우쪽 어깨를 맞으려 가지고 우쪽 어깨를 근육에다가 주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아 보니까 저는 해마다 보통 그 독감 백신을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독감 백신 맞을 때는 보통 우리하고 몸살기 같은 조금 증상도 있었지만은 오늘은 이 코로나 백신 주사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는 맞으니까 아무런 뭐 통증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맞고 나니까 원장님께서 한 10분간 주사실 그 휴게실에 있다가 그 기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와서 지금 이제 대기하려고 주사실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밖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대어 계시네요. 지금 여기가 이제 주사실인데 저기 의자에 좀 앉았다가 한 10분 정도 돼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집으로 지금 갈라고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분 후에 다시 이제 집으로 지금 귀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접종받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백신을 뭐 맞을까 말까 하고 불안하다 이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로 뭐 불안하게 할 필요 없고, 이게 뭐 그 똑같은 우리가 저 독감 백신 맞듯이 그래 생각하고 맞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고 나니까 홀가분 하고 기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이 맞으셔가지고 면역이 형성되어 가지고 종종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나들이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영상은 제가 하도 논란이 되고 있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 영상을 담았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